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 꼭꼭 관리해주자고요. 살냄새야. 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 나 향수 안 뿌렸는데? 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아기같이 보이고 싶을 때. 캐주얼 입었을 때. 화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초췌해 보이기는 싫어. 이럴 때. 제가 재구매로 이어지기 정말 쉽지 않은데 요거를 제가 재구매를 했어요. 간지러움이나 냄새 걱정 있으셨던 분들은 꼭꼭꼭꼭 사용해보세요. 안녕 여러분. 잘 쓴 제품들로 추천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세일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50가지 발효 성분을 담아 농축 에센스를 바른 듯 얼굴 가득 고급스러운 결광을 채워주는 발효 에센스 토너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즘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에센스와 토너 사이 제형인데 얼굴에 바르는 순간 물스킨처럼 변해요. 이거는 건성분들 추천드려요. 요즘 같은 계절에도 사용하기 좋고 발효 제품 잘 맞으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5% 할인 중이에요. 넘버즈인 도자기 결 파데 스킵 톤업 페이지. 톤업 페이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요거. 파운데이션이 지금은 유행하지만 그전엔 BB크림을 많이 발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BB와 CC의 중간으로 해가지고 BC크림이 살짝 유행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토니모리의 BC데이션 사용을 해봤어요. BB크림과 CC크림을 합쳐서 BC크림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화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화장을 하면 이렇게 좀 텁텁하게 올라가는 것도 싫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얼굴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얼굴이 편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초췌해 보이기는 싫어. 아무리 가볍게 발린다고 한들 화장한 느낌이 싫을 때가 있어요. 약간의 붉은기와 작은 잡티들은 커버가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SPF 50+이기 때문에 파데 스킵, 선크림 스킵 요거 하나만 딱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는 톤업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줘요.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이에요. 한 가지에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 막 써보는 타입이에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바르다 보니까 진정이 필요한 걸 사보자 해서 찾다가 이 셀리맥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사용해본다고 했잖아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아요. 모든 제품에. 좋아도 또 다른 좋은 제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찾아봐요. 그리고 뭐 이거 좋다 그래. 그러면 사서 써봐요. 또 저거 좋대. 이것도 써봐요. 이렇게 다 사서 써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셀리맥스도 사봤죠. 제가 앰플을 재구매했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재구매로 이어지기 정말 쉽지 않은데 요거를 제가 재구매를 했어요. 약간 이런 제형이고 진정 필요할 땐 무조건 얘를 바르고 최대한 순한 제품 바를 때 얘를 발라요. 진정 제품들은 보습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보습력까지도 좋아요. 모든 피부 타입 분들 다 추천드려요. 하이드라비오 H20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요거는 근데 올리브영에 없더라고요. 수분 부족, 건성 피부용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입니다. 제가 요거는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물세안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물세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밤에는 물세안은 불가피하지만 물세안이 필요 없는 노 린스 타입 워터 클렌저라고 써있어요. 화장솜에다가 듬뿍 적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목이랑 귀랑 다 물세안 대신에 요걸로 세안을 해줘요. 닦아내주는 거죠. 여러분 리베나이 리무버 하니까 이건 무조건 추천드려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대용량을 샀던 것 같은데 그게 창고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세 네 통째 재구매를 한 것 같아요. 자극 없고 순하고 잘 지워집니다. 화장솜도 안 씁니다. 손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슬슬 해주면서 눈썹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끝. 광고 제품 4가지 보여드리고 또 다시 남은 저의 추천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크네스의 3초 진정 스팟 패치입니다. 이렇게 6개입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뾰루지가 생길지 몰라서 SOS 긴급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패치를
구비를 해놓고 뭔가 올라왔다 싶으면 붙여놓거든요. 이게 사용 방법은 이렇게 세 칸은 12mm고 여기는 10mm로 더 작은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방칼 공법으로 띄어쓰기가 편리해요. 주의사항은 부착할 부위를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 완전히 건조된 피부에 붙이셔야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잘 붙어있기 때문에 꼭꼭 건조 후에 붙여주세요. 티 안 나게 딱 붙는 10mm, 12mm 두 가지 사이즈의 매트, 무광, 방수, 초, 슬림, 여드름 진정 패치입니다. 산초 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살리실산으로 여드름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짠! VT 코스메틱의 에센스 스킨 파운데이션 팩트입니다. 보보습 수분 에센스 마블이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 속부터 자연스럽게 광채나는 피부로 표현 가능해요. 퍼프로 마블을 두세 번 문질러 에센스가 올라온 뒤 사용하면 더 높은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속당김이 심한 수부지 분들이나 저 같은 건성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광이 나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보습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매트한 쿠션이나 커버력 좋은 쿠션보다는 촉촉한 쿠션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발라봤어요. 이렇게. 여긴 살짝 지워지기도 했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한 지 거의 10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대충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살짝 지워지기도 한 상태라면 여기 밑에는 방금 걷어내고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짠! 꼬달리의 비노 퍼펙트 화이트닝 케어 세트입니다. 피부 걱정 성분이 아닌 식물 유래 성분 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를 지향하는 환경 후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클린 뷰티 브랜드라고 해요. 연말 맞이 출시되는 홀리데이 기프트 비노 퍼펙트 화이트닝 케어 세트는 14년 연속 프랑스 안티다크 스팟 1위인 비노 퍼펙트 세럼 가격에 에센스, 모이스처라이저까지 추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코달리는 모든 제품의 주 원료가 포도 성분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비노 퍼펙트 세럼은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밤에 잘 때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꼬달리 제품으로. 생얼 피부 자체도 조금 더 톤이 밝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저는 계속 쓸 거예요. 쭉 써보려고요. 다크 스팟은 햇빛이나 호르몬 변화, 여드름이 생긴 뒤 나타나는 색소 침착, 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도 했다고 하는데요. 세럼 한 병을 사용했을 때 다크 스팟이 63% 완화가 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짠! 빠른 흡수력과 손상된 모발 엉킴, 갈라짐, 끊어짐을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고데기 드라이 등 열손상 보호 효과도 있다고 해요. 10년 연속 1위, 올리브영 1위에 검증된 넘버원 헤어 에센스이기도 한데요. 블라인드 테스트 1위로 제품 평점 4.8점에 만족도 높은 사용권과 성분이라고 해요. 7가지 오일 성분 함유로 헤어에 꼭 필요한 영양 공급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향은 청사과의 달달함으로 시작해서 머스크 향의 포근포근함과 러블리함으로 마무리되는 매력적인 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세럼을 머리 감고 꼭꼭 발라요. 궁금해 하신다면 헤어 관리 케어 영상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제품을 듬뿍듬뿍 발라주거든요. 여러분 머리 꼭 감으시고 케어 꼭 해주셔야 돼요. 머릿결을 위하여, 머릿결을 소중해요. 잘 꾸미고 그래도 머릿결이 빗자루 같고 강아지 털 같으면은 안 돼. 그래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 꼭꼭 관리해주자고요.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딩과 피니쉬 세팅 파우더입니다.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1호 웜톤, 2호 쿨톤 추천인 투쿨의 원조 국민 쉐딩.
요렇게가 기획 상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이 흔들리면 안에가 망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더가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에 톡톡톡 쳐서 양 조절 후에 사용하시기 추천드려요. 쉐딩할 부분에 파우더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아 있잖아요,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파우더를 하지 않고 쉐딩을 했을 때는 떡지는 느낌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쉐딩을 넣어줄 곳에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주고 쉐딩을 하시는 게 뭉치지 않고 고르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소프트 블루 속 퍼플 머스크입니다. 클린 원코튼이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거랑 완전 똑같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뽀송한 빨래향이라는, 광고인지 후기인지 그걸 보고 달려가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러 향 맡아보다가 이 제품도 좋고 이 제품도 좋아서 이렇게 두 개를 샀었거든요. 아무데나 막 뿌릴 수 있어 좋고, 얼굴 빼고 자기 전에 바닐라 향 같은 걸 침대에 뿌려줄 때도 있고, 뽀송한 느낌으로 자고 싶을 때는 요거를 침구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고 자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추천해요. 집 앞에 갑자기 남친이 왔어. 뭔가 향수를 뿌리기에 정말 어울리는 향이 없다. 뽀송뽀송하고 향수 안 뿌린 것처럼, 원래 좋은 향이 나고 방금 씻고 나온 것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 이 소프트 뿌려볼게요. 진짜 이거 완벽한 빨래 진짜 뽀송하게 잘 말랐을 때 그려지는 걸 설명해주면, 아 주말에 일어났어. 근데 잠을 되게 푹 잔 거예요. 잠을 푹 자고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나서 새하얀 이 푹신거리고 바스락거리는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이랑 살이랑 닿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기분 좋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런데 해는 들어와. 해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냥 딱 좋아.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딱 기지개를 켜. 그리고 딱 창밖을 바라봤는데 해가 쨍쨍하고 참새들이 울고 너무 날씨가 좋아요. 앞에 꽃들이랑 풀이 있어. 그럴 때 딱 마당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나와. 빨래 때 빨래가 건조돼 있는 거죠. 가서 향을 맡아. 그때 나는 완전 개운하고 산뜻하고 그냥 진짜 빨래 잘 마른 향. 아기같이 보이고 싶을 때. 캐주얼 입었을 때. 집 앞에 남친 찾아오는 쌩얼인 척할 때. 약간 이럴 때. 아까 추천드린 이 파데프리로 얼굴 바르고, 쌩얼인 척 하니까 쌩얼이고 싶을 때 이거 바르고 이거 딱 뿌리면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 뭔지 알죠? 얘는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는 저의 취향입니다. 이건 좀 더 머스크? 이 멈치 브랜드가 그런가? 자연스러운 향이에요. 원래 내 살 냄새야 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 나 향수 안 뿌렸는데? 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향. 둘 다 추천드려요. 그냥 맡아보세요. 필로랑 퀸인 에델바이스 두피 세럼이에요. 머리 감고 나서 해줘도 되고 마른 두피에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가늘고 힘없는 모발, 연약한 두피용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모발이 굵어지고 튼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찍찍찍 이렇게 하고 흡수되도록 막 문질러주면서 마사지를 좀, 손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시원해요. 리뷰 찾아보니까 화한 느낌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화한 느낌이 있어요. 두피가 시원한 그런 느낌의 기분 좋은 화함이 있고, 뭐 이걸 해서 머리가 안 빠졌다, 모발이 튼튼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부에도 토너를 발라주고 스킨케어를 해주듯이 두피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단 이런 두피 세럼은 꼭 사용해주는 게, 보습은 꼭 해줘야 하니까 추천합니다. 다솔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입니다. pH 밸런스, 유해균, 불쾌치를 잘 잡아주는 제품이고, 다솔 제품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할인할 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티트리 성분으로 향도 개운하고 이걸로 세정을 해주면은 진짜 깨끗한 느낌이에요. 엄청 개운합니다. 이 펌핑 용기도 크고 튼튼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잘 나오고요. 풍성한 거품이라 부드럽게 자극 없이 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지러움이나 냄새 걱정 있으셨던 분들은 꼭꼭꼭꼭꼭 사용해보세요. 짠! 여러분, 이렇게 연말 세일 특집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꿀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프로 유튜버 다 됐어.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니. 부끄럽네요. 아무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